거창한 준비 대신 그저 설레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떠나는 여행은 어떨까요? I'm alone when I know I'm a lovely guy. Birds come.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와 색다른 즐거움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찾는 곳. 물길 따라 소풍 가득 충주를 가봅니다. 달천의 맑은 물 위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바위들. 수주팔봉의 빼어난 풍광은 그 옛날 나라님도 감탄할 정도였다네요. 아, 아주 그냥 소리도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하네. 산 정상에서 달천강까지 8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수주팔봉. 기암괴석이 하늘로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은데요. 오늘은 이 산수와 같은 풍경을 걸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8개의 봉우리 능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지만 1963년 농지개간과 수해 방지를 위해 암벽을 절단하고 인공폭포를 만들었다네요. 물가에 가니 절로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풍경을 선물하는 수주팔봉. 수주팔봉에 오시면 앞, 뒤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앞쪽이 상당히 역동적이라면 이쪽 뒤쪽은 상당히 정적이고 조용하네요. 야, 이게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기가. 조용한 시골길은 출렁다리와 이어져 있습니다. 산과 산을 이어주는 출렁다리.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전해지는 짜릿함과 팔봉마을을 휘감아두는 달천의 유려한 물길. 비록 온전한 8개의 봉우리는 만날 수 없지만 자연과 인공이 만나 최고의 절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그냥 시원하다. 달천의 물 흐르는 소리에 이 8월의 뜨거운 열기도 그냥 묻혀서 같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야, 좋다 좋아. 아름다운 충북의 자연이 그대로 녹아있는 수주팔봉과 이제 작별을 구할 시간. 유유히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번 소풍 장소는 충주호 인근에 있는 동굴이라네요. 요즘 충주에 떠오르는 명소라는데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찬 기운. 와,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춥네요. 와, 예, 춥습니다. 여기 겨울에 들어오면 따뜻한 느낌이 들지만 여름에 들어오면 섭씨 항상 15도 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춥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여기는 자연 동굴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무슨 동굴이에요? 이렇게 커요? 아, 이거는 1920년대부터 그 활석 광산으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서 예, 금년으로 따지면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광산 역사가. 백옥, 활석, 백운석 등을 채광하던 동양 최대의 활석 광산.
그런데 그 속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19년 일제강점기, 쌀은 물론이고 조선의 풍부한 자원을 남김없이 수탈해갔던 일본인들에게 이곳의 활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잔혹했던 일제 조선 광물의 수탈 현장. 해방 이후 근대화 바람이 불면서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그것도 잠시, 중국산 활석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결국 광산은 문을 닫게 됐는데요. 그 아픔을 딛고 2019년 다시 문을 연 화록동굴. 과거의 흔적은 새로운 볼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드릴로 뚫는데. 드릴로 예. 구멍을 뚫고 있어요. 화약을 넣기 위해서. 예. 한 3m에서 5m 정도 드릴로 구멍을 뚫는데 예. 보통 다섯 군데를 뚫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약을 집어넣죠. 예. 그러면 이제 화약 다섯 군데를 넣고 저 다이너마이트를 넣은 다음에 이 도화선을 만들어가지고 한 4, 50m씩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을 등기죠. 1952년 활석 채굴량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넘기는 등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화록동굴. 비록 기계는 멈췄지만 과거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이거는 저 지하에서 우리 광부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캐낸 돌을 끌어올리던 이 기계입니다. 그리고 끌어올리는 권양기라고 하는 기계인데 예. 여기서 한번 끌어올릴 때 한 8톤 정도씩 끌어올렸어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신호가 여기 뒤에 있어요. 위에 저쪽에 예. 신호가 있는데 벨이 울립니다. 벨을 한번 따르르 때리면은 내려갑니다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신 분이 예. 저 운전을 했죠. 내려가게 이걸 풀어줍니다. 예. 그래서 쭉 내려가고 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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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 벨이 울리면은 저분은 가서 이제 올리는 작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그 소리 듣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계속 그것만 하고 했던 분입니다. 12시간 동안.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매일 아침 캄캄한 동굴로 향했던 광부들의 고단했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 권양기에서 이걸 이제 잡아당기고 풀어주면은 내려가고, 잡아당기면은 올라오고 이러는 이제 기계입니다. 이게 광부들은 아침에 내려가면은 한 뭐 8시간, 9시간, 10시간씩 일하고 저녁 때 네. 마지막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걸 타고. 그러면 저 아래까지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이게 이제 1km가 되는 거죠. 네. 1km요? 네, 1000m. 예. 와. 굴곡진 역사를 지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충주 화록동굴. 동굴 내부 57km 중 2.5km를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색 공간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이곳은 건강 테라피실이라네요. 옛날에 우리 장작불 있잖아요. 예. 아궁이 장작불에 쫙 해고 앉아 있으면 그 느낌, 그런 느낌이 오고 있죠. 지금 올 겁니다. 예. 동굴에서의 테라피 체험이라니 색다른데요. 동굴의 일정한 온도 덕분에 지난해부터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한 동굴 농원에도 도전했다는데요. 아주 성공적이라네요. 놀랄 일은 또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보트를 탄다네요. 투명 카약을 타고 동굴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즐거움. 강이나 호수에서 타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는데요. 물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카약이라 재미가 두 배라네요.
걸으면서 보는 동굴과 또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이 바라보는 동굴이 느낌이 달라요. 마치 제가 탐험가, 모험가가 된 느낌인데요. 너무 멋지다 진짜. 와. 평범한 시골 마을. 그런데 이곳에서 보물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멋스런 고택.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야생화가 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어서오세요. 아니, 오래된 고택과 꽃이 네. 너무 예뻐서 들어와 봤는데요. 예, 아니, 잘 오셨습니다. 네. 아니, 저 집은 진짜 오래된 집인가요? 예, 350년 됐어요. 350년이요? 조선 숙종 때 지어진 건데, 이제 충주 댐 있는 데 있다가 수몰이 돼서 일로 옮긴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인수해서 야생화로 다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7호인 함월 최응성 생가. 이곳을 10년째 아름다운 야생화 고택으로 가꾸고 있다는 유후근 씨.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육이나 바위술을 들어보셨어요? 아, 바위술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바위솔이라는 아이들인데 이 바위솔은 추위도 잘 견디면서 겨울을 나는 좋은 식물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돌에다가 이끼와 생명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와, 바위솔은 그냥 네. 그 자체가 꽃 모양인데요? 그렇죠. 돌이나 바위 틈에서 자생하는 바위솔. 다육이와 달리 노지 월동이 가능해 요즘 인기가 많다네요. 갑자기 내린 비. 기분 탓일까요? 평범한 빗소리도 이곳에선 달리 들립니다. 와,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지네요. 네, 그러게요. 아, 그래도 이렇게 오래된 한옥 처마 밑에서 네. 이렇게 또 비 내리는 거 구경하니까 나름 운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운치 있죠. 네. 아, 그리고 우리 야생화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시기간 비를 맞아서. 아, 맞아요. 조금 전까지만 얼마나 더웠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야생화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물 조절만 잘하면 잘 자라요. 그래서 요즘은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분경이 인기라는데요. 분경 만드는데 중요한 건 돌과 이끼라네요. 꽃을 심을 때 돌과 이렇게 이끼를 이용해서 심는데 이렇게 심는 이유는 물을 줄 때 이 마사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줍고 줬는데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러면 물이 빨리 말라버려. 그러면 애들이 목이 마르잖아요. 얘네가 이제 숲을 갖다 잡아주는 거죠. 마른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소낙비. 경쾌한 빗소리 들으며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힐링 명소. 사람들 머리 생각 예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야생화 고택. 물의 도시 충주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시끄러운 트로피 세상, 뜨거운 태양 아래 계절의 색이 깊어가는 이곳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시원하다. 같이 여름엔 그늘이 최고지. 촬영 안 가세요?
아이, 거참 좀 이렇게 즐기는 그걸 이렇게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또 방해를. 가만히 있어봐요. 오늘 하루의 시작은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보자, 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코로나에 애타는 농심 200톤 산지 폐기? 200톤 산지 폐기? 지난 7월 강원도 화천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데요. 이 여름 애타는 농심을 달래러 강원도 화천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여름 애호박 출하량의 70%를 책임지는 강원도 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화천 애호박이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 맛있죠. 맛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왔는데, 예. 어우, 애호박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위에 주렁주렁 예쁘게 달려있네요. 하, 이쁘죠. 이쪽이 그 우리나라 최북단이다 보니까 밤 온도가 다른 지역에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도 높고 시장 저장성도 좋고. 기후 조건이 좋아 노지에서 생산하는 화천 애호박. 과육이 연하고 단맛이 강하기로 유명한데요. 7월에서 8월 화천 지역 100여 개 농가에서 하루 약 30톤의 애호박을 수확합니다. 얘를 네. 이제 이렇게 안에를 보면은 예. 씨가 일단 안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씨도 안 생기고 천천히 크니까 당도도 좋고 당도는. 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네. 여기 위에 이 뭐 과즙이라고 해야 돼요? 과즙이. 예. 요 그 물이 자꾸 좀 올라왔거든요. 와, 복스럽게 잘 드시네. 그잖아 애호박 달큰한 그 수분감이 진짜 청량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와, 갑자기 당분이 들어가니까 일을 하고 싶어요. 에너지가 생겼어요. 힘이 나고. 닦아요. 따죠. 닦게요. 예. 아무튼 저만 믿으세요. 호박잎이 타버릴 정도로 뜨거웠던 여름. 하지만 그 덕에 애호박은 더없이 실하게 자랐습니다. 나는 좋고. 아 이쁘다. 야, 이쁘다. 아예 반지를 하다. 그야말로 최상품 애호박. 야, 아니 진짜. 아 너무 실하고 너무 건강하게 잘 컸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한 박스 정도면은 그러면은 보통 살려면 한 5만 원 정도 시중에서. 아, 싸게는 500원짜리도 있고. 어머. 1,000원짜리도 있고. 개당? 아니, 박스. 박스예요? 그래서 시장 출하를 포기하고 산지 폐기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따놓은 애호박을 갖다가 밭에다가 다 붓고 갈아엎고 이렇게 했죠. 많은 일조량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애호박은 가격이 폭락해서 폐기 처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폭락하자 피땀 흘려 키운 애호박을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출하 시기를 늦추며 버텨봤지만 부담만 더 커질 뿐 다른 방법이 보이질 않았는데요. 그렇게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해수원 3천 박스 이상 산지 폐기한 것이. 시장에 출하해야 박스비, 운송비 또 안 나와. 뭐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속상한 거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은 그래도 그 뉴스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 국민들 이렇게 팔어주기 행사에 동참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장 가격이 조금 올라갔어요. 마음 고생, 뭐 그 심정이 한 번에 다 녹듯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살만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스로 산지 폐기를 멈추고 출하를 재개한 농가. 다시 힘을 내보는데요. 더는 그런 아픔이 없길 간절한 바람으로 더욱 정성을 쏟습니다. 아, 더운데 수고 많아요. 참 드시고 하세요. 아유, 우리 분회장님 오셨네. 어머, 네. 이게 다 뭐예요? 어머. 아침에 갔다 한 애호박으로 노릇하게 구워낸 애호박전과 채 썰어 푸짐하게 부쳐낸 애호박 부침개.
이 여름 화천의 맛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맛있는 게 또 있을까요? 이 여름의 행복을 제대로 만끽합니다. 진짜 맛있다. 기가 막히지. 이래서 녹아요. 화천 애호박 최고다. 진짜. 아버님도 앞으로 계속 애호박 농사 잘 지어주실 거죠? 예, 그래야죠. 몸에 좋은 애호박을 잘 생산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다시 한번. 파이팅! 파이팅! 이어서 찾아간 곳, 산해면 광덕리인데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화천 화학산 토마토의 주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먹고 해볼까요? 아니, 오자마자? 아유, 하나 먹어봐요. 그래도 돼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너무 달콤한 곳이야. 잠깐만요. 일단 와. 어때? 과육이 진짜 단단하고 씹는 맛도 약간 탱글탱글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몽글몽글 이렇게 진짜 확실히 맛이 다르네요. 화천 토마토. 오길 잘했어요. 이제 배도 채웠으니까 이제 우리 일하러 가죠. 어쩐지 오자마자 막 이것부터 먹어보라고 하실 게 그쵸? 공짜가 없죠, 세상에. 아, 그래요. 아, 잘 왔어요. 그렇게 찾아간 작업장. 우와, 여긴 다르죠? 토마토가 네. 아니 무슨 모양 같아요. 어머. 아, 이거는 깐빨이에요. 깐빨이? 네네,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품종이거든요. 약간 새콤하면서 네. 달콤한 게 있어서 약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품종을 한 10여 년 전에 바꿔가지고 네. 시설도 바꾸고 해서 이제 심어서 수확하는 거예요. 아니, 이름부터 벌써 좀 세련미가 네. 있어요. 깐빨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화천 화학산 토마토의 새로운 자랑, 깐빠리 토마토. 일반 토마토보다는 조금 작고 방울 토마토보다는 큰데요. 그만큼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한 작목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내일 일을 하러 갈 테니까 자, 끝에 보이죠? 끝이 안 보이는데요. 네, 이거 다 하시면 이제 오늘 일 끝이니까 여기까지만 다 해요. 너무 농장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커요. 너무 아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해.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지? 안 보여요. 이거 진짜 가셨어. 어떡해요. 할 수 있어. 정신이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다. 그렇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유, 이쁘다. 아유, 그렇지. 어, 아유, 고마워요. 아따, 어떡하지? 나갑니다. 어? 이거 꼭지 떨어지면 리포트가 다 사야 돼. 드실래요? 드시고 이거는 아닌 걸로. 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 아니, 뭐 따도. 뒤돌아서면 토마토가 있고, 뒤돌아서면 토마토가 있고.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많이 따셨어요? 네, 많이 땄습니다. 어, 저보다 많이 따셨네요. 구경 좀 갈게요, 그쪽.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농촌에서 되게 보기 드문 네네. 젊은이세요? 아, 제가 여기 막내 아들입니다. 아드님이세요? 네네. 어머, 웬일, 어머, 이런 우연이 있어, 세상에. 아니, 그럼 뭐 오늘은 도와주러 네네. 잠깐 오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회사 일 하다가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 너무 든든하다. 대신에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일단 네. 농촌에 젊은이가 왔다 하면 네. 팔로 개척 막 네, 이런 네, 거를 네, 기대하거든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1차 산업에서 멈추셨는데 저는 이제 1차 산업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6차 산업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늘 안쓰러웠던 아들 윤성 씨.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일손이 더욱 부족해진 농장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 삼아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빠! 다 땄어요? 와, 이거 진짜 많이 땄어.
아유, 진짜. 아유. 그렇게 이거밖에 못한 거야? 에?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나. 아니 세상에, 아니 한여름이죠? 에. 저희 지금 하우스 아니죠? 에. 거기에 마스크까지 썼죠? 이게 지금 3단 콤보가 더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치, 힘들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비싸다 얘기하지 말고 마트 가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 먹어야 돼. 이게 토마토가 에. 이게 하나 나오기까지 몇 번의 과정을 아. 거치는 거죠? 한 60일 정도 있어야 출하되거든, 심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만진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60번 이상 만져야 우리 입에 오는 거지. 그 보니까 토마토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했는데 작년부터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못하고. 화천 토마토 축제 하면 이제 휴가철에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농가들은 많이 좋죠. 근데 2년 동안 이제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위축되잖아요. 이거 감수해야지 뭐 어떡해. 새콤달콤한 우리 토마토 네. 많이 많이 찾아주시라고 네. 여기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휴, 시청자 여러분 많이 덥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화천 토마토 먹고 힘내시고 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윙크 한번 날려주세요. 윙크, 윙크. 아, 됐다! 코로나 사태로 판로가 막히고 일손이 부족해진 농가. 하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 들여 수확한 화천 애호박과 토마토. 많이 사랑해 주세요.